고등어 제발 이렇게 드세요. 고등어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세 가지 빠르게 알아봅시다. 고등어는 10월부터 2월이 제철입니다. 제철에 먹으면 영양분이 더욱 풍부해 건강상 이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 고등어는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며 단백질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칼슘의 흡수를 높이며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. 고등어는 단호박, 무, 배추 등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. 무와 함께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보세요. 대장 건강에 좋아 면역을 올려주며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고등어 구이는 보리밥과 함께 먹는 것이 치매 예방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이와 같이 식재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고 식단에 포함하면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